원진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그래요? 원진사는 헤어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하고는 별개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안 좋은 살인데 떨어지진 않고 서로 가면서 계속 그렇게 찌근덕찌근덕 하면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서운 살이면 분명한데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살이니까 헤어지는 살이 아니라 삶을 누구 하나 끝나야지 하는 거지. 그리고 남편이 범띠? 생일이 언제야? 4월 29일입니다. 가엾은 친구야.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부모 형제 덕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 자네는 잘 모르지만 그 시댁 쪽으로 그러니까 남편 쪽으로 초상이 두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부모 형제들하고 안 친하지 않아? 남편? 덕이 많이 없죠.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자네도 그래. 안 좋다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면서 안 좋은 거 있으면 그런 거는 왜 원진살이라는 살도 뭐 상충살이라는 것도 좀 풀고 살지 왜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제가 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때까지 이렇게 향하게 된게한 지금 두세 달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저도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뭐 어떻게 평일에 시간을 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원래 선생님 같은 거 하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뭐 해? 원래는 직장 다녔었죠. 그냥 일반 직장? 금융계 쪽에 다녀가지고 제가 4월 1일자로 이제 그만뒀거든요. 원래 24년 넘게 일을 하나 조심히 물어볼게. 그래가지고. 네네네. 만나는 친구 있어? 남편 말고겠지? 예. 하나가 아니라 자꾸 둘도 보여. 왜 그래? 아직까진 한 아직까지는 한 명이야? 명이 있는데. 거긴 몇 살? 80년생? 너보다 한살 많은 거네? 근데 제가 빠른 팔이라서 아, 좀 네, 그렇죠. 궁금한 거 물어. 아니 제가 그렇게 된 것도 저 신랑이 사실은 저 신랑 사이가 그렇게 막안 좋거든요. 되게 외로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외로운 팔자라고. 근데 친구가 있고 애인이 있어도 외로운 건 변하지가 않아. 그 남들은 그렇게 이렇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지. 그러니까 제 친구들 보면 남자 다 귀찮고 그냥 애들 엄마로서 살고 싶다고 하는 친구도 많은데 저는 좀안 그렇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인가 하면은 자네보다 더한 친구도 있고 그래. 다 그냥 일부러 내세우 그것만 표면에 내세우지만 않을 뿐이지. 그리고 사주라는 게 이렇게 얘기할까? 나도 굉장히 외롭거든. 나도 사람이고 난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내가 자네보다 10살 많으니까. 근데 내가 신을 섬기면서 결혼이라는 걸못 해봤어. 나도 사람이 있잖아. 무당이기 전에. 나도 외로워. 그렇지만 이거 외로움도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는 거지. 숙명처럼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남편하고 사이가 많이 아무리 안 좋아도 또 남편한테 받을 수 있는 여자로서의 그 사랑이나 그런 것도 다른 쪽에서라도 취할 수가 있으니까. 도덕과 윤리는 있지만. 그리고 이혼 생각을 많이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이혼을 많이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혼하기에는 또 애들도 있고 어려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또 여자로서 이혼녀라는 그런 타이틀도 감당하기 좀 힘들고. 그리고 자네는 아까 언니하고 틀리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자네가 말한 대로 이혼녀라는 거뭐 이혼이 요즘엔 정말 많아. 그래도 그건 남의 얘기지 너 얘기가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가정을 내가 선택하고 했지만 성인일 때 선택한 거였잖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아이들도 부부가 자기 엄마 아빠가 막 서로 되게 좋은 금슬이 좋은 부부 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서로들 터치 안 하고 서로들 존중해주고 살고 있으니까 그만하면 되는 거고. 근데 자네가 알아야 될게 자네는 놀면 병 생겨.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에너지가 에너지의 기본은 자네가 갖고 있는 그 외로움에서 오는 거거든. 그냥 시간이 많다 보면 이 외로움이라는 게더 커져. 그래서 뭐 지금에 만나는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한테도 더 얻어지지가 않거든. 어딘가에 풀어야 돼. 이 일로. 이런 거 뭐라 해야 되나? 내 친구랑 저랑 만난 지 오래됐는데 그냥 좀 근데 그 친구 말고 지금 다른 분이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하나라며.
둘 되겠지. 저는 둘은 다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좀 고민스럽긴 아무튼 2명까지는 돼 채워질 거야. 한 번도 그렇게 양다리가 좋은 적은 없어가지고 지금 양다리거든. 지금요 아니 지금은 연락 소방님 있잖아. 어찌됐든. 아 소방님 남자 그런 쪽으로 너무 오래 또 생각 안 해봐가지고 각박스 너무 오래 됐거든요. 가장 큰게 궁금한 건 뭐야? 지금은 제 궁금한 거는 제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게 될 거야. 조만간이요. 한 달만 더 놀아. 한 달만 더 놀고요. 그리고 일해. 왜냐면 아, 자네는 이제 얘기했잖아, 방금. 네. 일안 하면 병이 와. 평생 일을 해야 될까요? 평생 프로라는 얘기가 더 맞겠지? 평생 일해야 될까 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내가 암흑애라는 내가 뭐 자네도 장씨일 거 아닌가? 장 암흑애라는 사람이 한 단체는 뭐 단체에서도 장 암흑애, 집에서는 누구 엄마 뭐 이걸로 그런 식으로 자네는 일을 해야 돼 자네 스스로가. 안 그러면 그게 본인한테 지금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도 너는 대단한 우울증이 와 있거든. 그게 뭐냐면 그래도 너 혼자 있을 땐 가끔 너도 모르게 약해지고 여려지고 울게 되고 그러거든.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안 돼. 뭔가에 자네가 가서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거의 뭐 가정을 돌보지 못하더라도 파김치가 돼서 쓰러져야 하는 그런 식이니까 그러려면 일해야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원하는 일이 지금 내가 어떻게 나이가 많으니까 저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너 있는데 43살이야. 네. 그게 많은 거야? 근데 이제 53살이 많은 거니? 43살이 많은 거니? 그렇죠 제가 원하는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제가 원하는 직장에는 아무래도 나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겠지. 근데 뭐 이력서나 세상에서 요구하는 잣대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좀 많이 부족하겠지.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나의 값어치를 제대로 받으면 되겠지. 또 직장 그럼 직장 구할 수는 한 없겠네요. 달만 더 노르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맨날 듣고 원진이다 안 좋다 이렇다면은 그거 안 좋은 살들 다들 풀을 수 있는 거야. 풀고 좀 살아. 왜 물어보고서 그런 거 있으니까 지금 원진이 있으니까 지금 제 애들 아빠랑 나랑은 이러고 살아야 되는구나. 왜 그거 인정하고서 원진이 갖고 있는 건또 뭐가 있는지 알아? 왜 죽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냐면 그만큼 좋아. 속궁합이랑 모든 이런 게. 알겠어. 극과 극이지 극과 극.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신랑이랑? 풀어. 10년요? 그살 자체를 풀어내라는 거지. 애들이 몇살몇 살이야? 애들 18 하고요. 18. 개띠. 개띠하고 소띠. 소띠. 근데 애들은 15. 잘 자란 것 같아요.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거에 비하면 애들은 잘 자란 것 같은데. 괜찮지, 잘 커졌지. 이제 큰애가 이제 고2 있잖아. 뒷받침도 잘하고 있겠지만 남편이 범띠 같으면 금년부터 많이 괜찮아. 무슨 일해? 교통계획 같은 교통 쪽에 폴리스는 아닌 것 저에 같은데. 괜찮아요. 설계 같은 아, 그 저희 신랑이 지금 뭐 누가 동업을 같이 하자고 변화의 바람이 돌았으니까 해도 돼. 왜냐면 자네 신랑이 오시면 금년부터 많이 좋아지는 형국이니까 괜찮지. 그리고 갑이야. 대가리 지휘해야 돼. 이제부터 그 변화가 오고 있으니까 금년보다는 내년에 금년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시작하는 쪽으로 가도 되지. 제사주가 있잖아요. 초년은 안 좋고 25살부터 45까지가 제일 좋고 말년은 그냥 그럭저럭 누가 그래? 들어가지고 누가 그래? 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대단한 소리 또 어디 갔어? 아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4, 5년 전부터 그나마 내가 그래도 숨도 쉴수 있고 또 애들이 또 애들이 이제 막다 수발 안 해줘도 되는 나이가 됐잖아. 나아지고 있는 형국이거든, 자네가. 그럼 지금 40세니까 2년만 더 좋고 이제 2026년도부터는 너 졸라 안 좋다는 거잖아.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 어떤 놈이길래? 걱정이 돼가지고 가장 큰 거는 거기 봐. 그럼 봐. 남편이 내가 방금 얘기했어. 애들 아빠가 좋아질 거라고. 좋아지 금년부터 좋아지는 형국에 내년이 더 좋을 건데. 근데 너는 딴 데서 물어보니까 45까지만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45 이후로는 안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혼할까?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외로운 팔자는 분명히 맞지만 있으면서 외로운 거지. 그리고 그런 살은 갖고 가지 말고 풀어내고 살아. 그리고 애들 아빠가 나아진다는 건 뭐야? 애들 아빠가 나아지면 경제적으로 나아진다는 거잖아. 경제적으로 나아진 건 자네가 제일 원하는 거잖아, 그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거는 숙명처럼 갖고 가. 근데 뭐 45까지 좋고 45도 안 좋다. 뭐가 안 좋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나아질 거야.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 물론 정이다 사랑이다 물론 그 건강이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영위를 하려면은 재정적인 게 돼야 되잖아. 정적인 게 맞죠. 어디 가서 돌팔이한테만 보지 말고 제대로 지금 그래도 말년은 좀 풍요롭게 지낼까요? 용군TV에 나오는 지금 제대로 된 선생님들한테 가서 상담도 받고 대도하는 데서 상담하니까 돈 없애 허무한 소리 들어. 너 그럼 46부터는 죽음을 갖다가 생각해야겠다, 야. 병풍 뒤에서 향 맡을 생각하고. 그건 아니고 그냥 근데 그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43년 살아오면서 되게 굴곡진 삶을 살고 있거든. 풍파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런 속에서 또 아이들도 키웠고, 아이들도 잘 자라줬고. 목석 같고 재미없고 저렇게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로서 근면 성실하게 일해줬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나를 여자로 대해주고 그것만 좀 멀리할 뿐이고 또그 사람도 근데 그거 있어 자기 낳고 자란 그 자기 집안내 그런데 부모 형제에서 덕이 없다 보니까 이치고 치이치고 또 부모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케어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매일같이 뛰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잡아놓은 고기에 밥안 준다는 그 설이겠지. 너한텐 나아질 거라는 거. 가만 생각해봐. 2, 3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삶이 나은데. 그게 2, 3년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너다 삼재였거든. 그 삼재 끝나고 나서 좋아지고 있잖아. 그리고 또 남편이 금년부터 또더 좋아지고 있고. 당연히 좋아지지. 그리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야. 애 낳고 40년 넘게 살아보면 알잖아. 인생이라는 게 녹록하지 않고 힘들 때가 많고 좋을 때는 조금인 것 같고 힘들 때는 긴것 같게 생각한데 거의 비슷해. 근데 우리 애들이 그게 착시형상을 가져서 그러는 거지. 잘 살아오고 잘 살을 거야. 저 어렸을 때 되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20, 30대도 되게 힘들게 지냈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졌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근성들이 아까 언니도 있었지만 근성들이 그 유년 시절이 그렇게 불우해서 그런지 지금 성인이 돼가면서도 허투루 돈 쓰고도 안 살잖아. 응? 쉬운 말로 넘치는 명품 몇 개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아 살려면 그거 못 사겠어. 그렇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허례 의식이나 이런 거 과소비 같은 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게 있어가지고 안 한단 말이지. 삶은 나아진다는 거, 좋아진다는 거. 남자는 안 근데 만나는 게 좋을까요?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좀안 되겠지만 우리가 도덕과 윤리라는 그런 게 있잖아. 그거에 벗어난다면은 정말 옳고 바르게 살아야겠지. 근데 그게 애들 아빠한테서 찾을 수 없다. 근데 자네 몸은 아직도 젊은 거야. 그리고 몸을 떠나서 이게 좀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맙다. 이거를 갈구하는 거거든, 실은.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마음적으로만 하는 건 필요 없다는 거지.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잖아? 근데 어느 정도 적당한 선, 가정 중시하고,
아이들 중시하고 또 남편도 중시하고 하면서도 글쎄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저승사자를 만나곤 신을 만나곤 너무 그 사람들한테 죄 짓지 않는 선을 갖다 내 스스로 긋고 산다면은 적당히 왜냐면 그건 뭐냐면 일차적으로 가정을 중시하면서 또그 상대도 가정이 있을 것이고 서로도 가정에 잘 하면서 근데 잊지 마라 종교를 좀 갖고 살아 꼭 불교가 아니래도 좋아 뭐 천주교 카톨릭이 됐건 크리스찬이 됐건 그냥 자네라는 사람 하나가 자체가 네 마음을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어서 더 방황을 하는 거야. 장씨진 장씨라고 했잖아. 이 장씨네 인동장씨 집안이 무속적으로 굉장히 강하거든. 그러니까 자네가 이렇게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있지. 그래서 종교 생활 좀 하라는 거야. 절도 좋아. 성당도 좋아. 교회도 좋아. 자네 마음 어디다 하나 두고 의지할 수 있는 거. 직장은 한 달만 더 놀아. 좋은 소식이네요. 잘 살아왔고 네. 잘 해왔어. 그리고 잘하다가 보니까 쉬는 타이밍도 필요한 거고 잠깐 바람도 쐬야 되는 거고 또 잠깐은 또 바꿔가는 거고 딱 그런다 생각하면 돼. 감사합니다. 이거 빼면 될까요?